국내와 외국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모두 연 2%대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해운 조선사에 대한 위험 노출의 규모가 큰 농협은행은 연 3%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, 신한, 우리, KB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, 한국시티은행 등 2대 외국계 시중은행의 5월 분할 상환 방식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모두 2%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SC제일은행이 2.74%로 가장 낮고 한국시티은행이 2.86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2.87%로 가장 낮고 국민은행 2.91%, 하나은행 2.92%, 신한은행 2.96% 순으로 낮았습니다. 농협은행도 4월에 비해 0.05%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3.06%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